오늘은 견갑골의 안쪽이 아프거나 불편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안 아픈데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견갑골의 안쪽이 아픈 경우가 있죠. 이 상지의 움직임에서 흉추의 가동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목이나 등이 아프신 분들 중에는 이 흉추의 가동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흉추의 가동성 운동을 통해서 견갑골의 안쪽은 물론이고요, 목과 어깨도 편안해지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흉추 가동성 운동이에요. 팔꿈치를 서로 붙이시고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리시는 거예요. 팔꿈치가 안정성의 기준이 되니까 꼭 모으셔야 돼요. 무릎은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발은 모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체중은 엉덩이 쪽에 있는 거고요, 허리는 구부리지 마시고 쭉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 팔을 뒤로 돌려서 열중 쉬어 자세를 하세요. 왼쪽을 기준으로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뱉으면서 머리와 몸통을 최대한 회전시키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호흡 마시고 주의사항은 많이 돌리려고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면서 몸통만 돌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등이 시원하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20번씩 3세트 하시고요. 괜찮으시면 5세트까지 하세요. 견갑골 운동. 견갑골의 전인 후인 운동이에요. 무릎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앉으세요. 손은 무릎보다 손 하나 정도 앞에 놓으시고요. 팔은 쭉 펴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몸통만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예요. 견갑골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위로 가시면 견갑골이 서로 멀어지면서 전거근이 운동되는 거예요. 가슴하고 갈비뼈 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려오시는 건 견갑골이 서로 모일 때까지 내려오세요. 다시 올라가시고 20번 3세트 하세요. 능형근 스트레칭. 무릎을 꿇고 엎드리세요. 몸통을 돌리면서 왼팔을 오른쪽으로 쭉 뻗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움직이지 않게 꾹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불편하셨던 견갑골 안쪽이 완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15초에서 30초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3번만 하세요. 기본적으로 20번 3세트 하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5세트까지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칭은 15초 이상 3번 하시는 거 아시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벤고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였습니다.